구미프루지오 엘리 포레시티 백다타입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공간감이 돋보이는 포베이 구조에 특히 시원하게 펼쳐지는 거실과 다이닝이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정도 대형 평형은 흔히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4인 가족 이상이라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실내로 꾸며졌다고 하니까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와, 현관부터 정말 남다르죠. 네. 딱 봐도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되어 있고요. 널찍한 신발장이 있습니다. 네, 치열 씨, 신발장 내부의 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여기 포인트는 바로 네. 짜잔! 이 에어브러쉬죠. 네, 네. 맞아요. 이 한 톨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는 이 에어브러쉬. 아, 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먼지를 훑어내. 네, 접해 주시나요? 정말 이제 슬슬 프루지오 전문가 포스가 나십니다. 그리고 왼쪽에는요, 큰 부피의 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수납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널찍널찍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 그런 현관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적인 현관 중문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세련됐습니다. 네. 그리고 클린존 네. 수납장과 의류 관리기는 좌측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려면은 신발장, 네. 그리고 클린존, 의류 관리기까지 이 살균 패키지를 통과해야지만 네. 되는 거예요. 공항 이미그레이션처럼. 아, 그러네요. 아주 패키지로. 철두철미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아, 네. 여기 손 씻는 곳. 네. 이야. 바로 옆 이쪽 세면대에서 손 씻기까지 맞춰야 살균의 진정한 완성이 된답니다. 와, 정말 세균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네요. 살 수 없어요. 네. 네. 현관 가까이에 세면대가 있으니까 네. 건강과 직결되는 손 씻기를 자주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균 없는 집 함께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봐요. 네, 그리고 욕실 1은요. 샤워 부스형으로 시공되고 또 사계절 내내 아늑하게 사용하기 위한 바닥 난방과 또 소음이 적고 물 낭비를 줄여주는 절수형 양변기도 설치가 됩니다. 야, 역시 프루지오. 이런 섬세함도 놓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놓치지 않아요.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침실로 가볼까요? 네, 가시죠. 야. 침실 2와 침실 3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자녀 공부방이나 놀이방으로 쓰시기 참 좋은 공간이고요. 침실 2와 3에는 매립형 붙박이장이 양쪽으로 설치돼서 각 방에서 모두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 매립형 붙박이장이 진짜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줄여서 킬포. 킬포,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정말 공간 활용적으로 너무 만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야, 드디어 주방이네요. 네. 자, 이번에 보실 주방은 오직 프루지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열 씨,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너무 기대감 심어주는데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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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고의 주방을 공개합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네. 주방 가로 길이가 무려 약 6m나 되는 와이드 다이닝입니다. 와. 보자마자 입이 그냥 쩍 하고 벌어졌어요. 입 좀 담으세요. 네. 네, 정말 기대감 이상이죠. 네. 최근 가족 공간의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다이닝 룸인데요. 다이닝 공간에서 간편조리, 식사 등의 기능을 집약시킨 빅 다이닝 테이블이 중심을 와, 잡아주고요. 진짜 커요. 크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는 히든 키친이 있어요. 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널찍한 팬트리와 장식장까지 정말 이 주방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완벽한 구성의 주방을 가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주방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여주고 싶고 여기 보면 또 모이고 싶고 맞아요. 또 다이닝은 또 앞으로 또 나와 있고 네. 아, 정말 조리 공간인 주방은 정말 히든 키친으로 만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든키친은 조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크기와 넓이를 자랑하고요. 또 벽과 상판은 대형 사이즈의 세라믹 타일로 시공이 돼서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럭셔리합니다. 지금 제가 봤는데 네. 너무 럭셔리해요. 대형 사이즈의 타일에 천연성 무늬가 너무 멋스럽고요. 그리고 가전 제품들도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합니다. 그야말로 원더풀입니다. 네.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패키지와 전기 쿡탑, 전기 오븐, 그리고 식기 세척기가 있어요. 야, 저는 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정말 특별한 주방에서 네. 이 팬트리가 너무 궁금해요. 네, 팬트리. 네. 팬트리 한번 가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보이시죠? 너무 넓은 이 팬트리 공간이 예. 수납도 너무 잘 돼 있고 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안쪽에 또 창문도 있어요. 이 창문이 보이시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환기도 잘 되고 맞아요.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쾌적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할만 하죠. 그리고 주방 옆에 널찍한 다용도실까지 인류 셰프님들도 이런 완벽한 주방은 갖기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로 가볼까요? 네. 와, 그쵸. 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거실인데요. 주방과 함께 오픈돼서 일체감을 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싼 타일을 주방, 거실, 복도까지 쫙 깔아놨네요. 네. 네, 바닥 소재와 컬러가 통일되어 있어가지고 네.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각적인 그런 거실이 탄생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공간 곳곳에 라인 조명, 레일 조명, 간접 조명 등 다양한 조명을 활용해서 연출한 크루즈유 감성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좋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인 시스템 에어컨도 있는데요. 이 에어컨으로 냉방 기능은 물론이고 공기청정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365일 쾌적한 실내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침실1로 이동해 볼게요. 네. 와, 넓다. 네, 이곳은 침실1입니다. 침실1 역시 역대급 크기 수준을 자랑하죠. 네. 네, 역시나 먼저 보이는 건 대형 붙박이장입니다. 여기죠. 그렇죠? 아, 네. 정말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끔 내부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라이딩도. 네. 네, 야. 야, 너무 예쁘네요.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채광과 통풍이 잘 되는 발코니가 있어서 내부에 좀 더 쾌적함을 주는데요. 네. 발코니에는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더욱더 실용적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레스룸 한번 보실게요. 뒤쪽을 한번 보실래요? 오, 여기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짠! 와. 엄청나죠? 백사 타입의 침실 드레스룸은 제가 그 어디에서 봤던 드레스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쵸. 완전 럭셔리함으로 압도당했습니다. 네, 와. 진짜 다르긴 다르죠. 네. 바로 가구 고급화 옵션이 더해졌기 때문이고요. 또 유리 슬라이딩 도어가 시공됩니다. 아, 그리고 자동 제습 기능이 있는 점, 이 드레스룸에 차별화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무관하게 까다로운 옷들도 있는데 네. 굉장히 좋네요. 보관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드레스룸은 과학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욕실 2도 프라이빗하고 건강하게 쓰시라고 욕조와 바닥 난방이 더해지고요. 또 전자 비데도 제공됩니다. 네, 그럼 이제 거실로 나가서 정리해 볼까요? 네. 네, 프루지오가 만드는 도시 속 압도적 힐링 하우스. 오늘 함께 구미 프루지오 엘리 포레시티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역시 프루지오는 우리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네. 최고로 대우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제대로 느끼신 거 맞습니다. 네. 프루지오는 고객의 고귀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고민하니까요. 오늘 구미를 가장 잘 아시는 황치열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셔서 구미 프루지오 엘리 포레시티가 앞으로 더욱더 흥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지에 불러주시면 네. 전국 어디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동입니다.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네. 네, 바쁜 시간 내주신 황치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